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가 반기독교 세력에 대한 자신의 연구가 담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출간했습니다. 이 교수는 반기독교 세력이 인권과 진보라는 무기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껴 책을 저술했다며 교회는 경각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본질을 지혜롭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종교자유연합의 창설자로 기독교를 적대시 해왔던 이정훈 교수는 극적인 회심 이후 교회 개혁과 복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어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